안녕하세요. 산책꾼입니다. 오늘도 휴일인데 토요일이라 합전 지리째 나는 경매의 장날입니다.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전부 다 마스크를 끼고 다 참여를 하고 계시던데 잠깐 둘러서 구경하고 다시 산으로 올라왔습니다. 입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서반이 한쪽 보이네요. 생각은 그렇습니다. 초승잎도 잘 오가져 있고 반이 잘 들었습니다. 날씨가 오늘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부네요. 오늘은 출발이 좋습니다. 자, 산행 시작하겠습니다. 채취를 다 했습니다. 생각은인데 아직까지 발은 내린 지가 얼마 안 됐네요. 초점이 잘 안 잡히네요. 색은 좋습니다. 생강은 떼서 문도 두고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. 산 능성 쪽에서 만난 한 촉인데요. 아, 체력이 정말 좋네요. 빳빳합니다. 짐승이 뜯어먹어버리고 한 입장 남고 모척도 상당히 빳빳하고 반도 살짝 들어가 있네요. 대단히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. 이런 형태에서 요렇게 빈들고 집니다. 생강촉인데도 생강도 약간 노출이 되어 있지만 신화가 지금 달고 있습니다. 이건 어디? 신화가 꼭 단엽같이 굉장하네요. 계속적인 발전이 있는 그런 난초 같습니다. 신화가 달려 있으니까 다 뜯어먹었든지 말았든지 이거는 한번 신화를 받아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. 아, 체력 좋습니다. 벌브가 보니까 아이고 내 손톱만한데 아주 좋네요. 이것도 채취를 다 끝냈습니다. 신화가 정말 우람하네요. 단엽 신화 같습니다. 아, 그렇죠. 뿌리도 뭐 손상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손과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사살 파봤는데
발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. 벌브도 굉장히 크고 벌브가 좀 상처를 입어가지고 다시 안 물었네요. 신관근도 엄청 큽니다. 무슨 벌레 같네. 신화 딱 나와보면 어떤 형태의 난초가 될지 궁금해지네요. 정말 세력 좋습니다. 발전 가능성이 많아서 일단 채취를 했습니다. 자, 다음 또 이동할게요. 아, 오늘은 향기의 원인을, 근원을 찾았습니다. 소나무 한잎버섯입니다. 주변만 지나가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향이 싹 납니다. 이게 상태도 아주 좋네요. 소나무 이 덩치를 타고 쭉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. 알밤 같네, 알밤. 잠깐 쉬면서 경치 감상하고 있는 중입니다. 오늘 봄바람이 엄청 세게 부네요. 태풍급이네요. 여기 산지는 다 보니까 난초마다 잔나사가 다 들어있는 건 아닌데 듬성듬성 중간에 그런 난초들이 많이 보입니다. 지금은 낙엽에 덮여가지고 잘 구분하기가 힘든데 장마가 7월 중순쯤 오게 되는 것 같으면 그때 한번 다시 와야 될 것 같습니다. 참나무와 소나무가 뭐 거의 한 3, 7 정도로 이렇게 조성이 된 숲인데요. 여건이 단엽종이 나올 그런 확률이 높은 지역이네요. 저는 오늘 여기 처음 왔는데 저 밑에가 밭자리입니다. 사람들이 다닌 흔적도 많고 끌근 흔적도 많고 골짜기 바로 옆인데 이제 뭐 거의 다 올라왔고 마무리하면서 하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까지만 갔다가 내려가야 되겠네요. 지금 또 바람이 안 부네요. 햇살은 참 좋습니다. 자, 오늘 산행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